헤이, 우리 담비 품마한테 박수 한번 쳐줘. 박수. 잘하지, 허이. 잘했어, 못했어. 잘했어. 잘했어. 사람 없을 때 하는 게 진짜 힘들어, 진짜. 사람 많으면 아무나 다 하요. 근데 사람도 없고. 사람 몇 명 있는데 더운 게 전부 저 그늘에서 쳐다봐 불고. 아유, 여기 앞에 계신 우리 어머니들, 우리 엄마들은 집이 여기 가까우셔? 광주요? 아이고, 어쩐지 가랭이 벌린 거 볼 때 광주네. 딱 가랭이 적당히 벌린 각시들은 광주요. 그나저나 놀러 오셨어? 몇 명 놀러 오셨어? 몇 명? 서시? 남자는 없어? 남자 없어? 아이고, 얼굴도 이쁜데 남자가 없을 거 아니. 아, 남자 저쪽에 많은데 하나 해보지. 한불짝에 한번 해보시죠. 혹시 혼자 오신 아버지 계셔? 여기 이쁜 각시 셋이 있는데 부킹 한번 해보실라? 우리 아버지는 능력 좋네. 아이고, 여자가 하나 둘이네. 둘인데 쓸만한 건 별로 없는 거 아니네. 하여튼 오늘 잘 오셨고, 지금은 이제 오늘부터 행사인데 오늘 날씨가 낮에 너무 더워서 사람이 별로 없네. 그리고 에? 아, 꽃이 좋아. 아, 꽃을 못 알아 쳐다보여. 우리도 이쁜 꽃이 있는데. 그리고 저기 저 무대가 엄청 겁나 멀어. 저기 한 1km 되네. 근데 무대는 가봤자 아무것도 안 와요. 아무것도 없지. 여기밖에 없어. 무대 가면 아이고 덥기만 덥지. 그냥 많이 있어. 그러니까 사람 없어. 우리가 물건 안 파요. 걱정하지 마라. 우리 사람 많을 때 팔지. 우리도 대가리가 이거 안 좋으면 손발이 고생하거든. 그러니까 사람 없대 물건 팔면 토껴. 그러면 다시 모으려면 저 뺑이 친게 물건 절대 안 팔아. 이렇게 와서 박수만 치고 재밌게 놀다 가면 돼. 그나저나 우리 각시들은 참말로 사회생활 잘했네. 이렇게 사람 없는데 앞에서 계시고 박수 치는 분들은 도톡분들이 아니에요. 음악을 좋아하시죠. 그죠? 딱 볼게. 나이도 별로 안 돼 보여. 음악 좋아하고 사람이 이렇게 각설이 좋아하는 사람은 늙지가 않네. 치면서 박수 치면서 거기도 박수. 박수 쳐봐 쳐봐. 아니 때려보지 말. 가슴이 터질 듯한 당신의 그 몸짓을 섹시한 그대 옷을 한 모금 담배 연기 사랑을 그리며 한 잔의 샴페인에 영원을 탑니다. 세월의 향기인가 다가선 당신은
아, 금방 또 까먹었네. 앵콜 해야 장구를 하고 치지. 아이, 나도 하기 싫어 죽겄어. 돈 죽었는데 하고 싶었어. 여러분들 쳐다본 게 하루 하고 싶어. 다시 한번. 꽃바람 여인. 아이고, 신발 이은병 하네. 뭐지, 밖에 뭐 손발이 맞아야 해, 뭐. 이은병. 그렇게 해줘, 히? 그렇게 해야 더워도 사람 없어도 열심히 할 마음이 생기잖아. 알았죠? 만약에 앵콜 이제 한 번 더 내가 장구 치는데 끝났는데 앵콜 안 쳐봐, 안 해봐, 그냥. 확 자리를 물어 뜯어보려니까. 니들 여자들 젖꼭지를 잡아 땡겨보려니까. 그러기 싫지. 냉장고 한번 젖꼭지 떨어진 젖꼭지 겁나 많어. 거짓말을 잘 들으면 손해볼 일이 없어. 왜냐면 여러분들 잘한다고 하면 내가 모델을 열심히 한다, 이 말이야. 오케이? 자, 그래서 장구를 한번 쳐볼게요. 이걸로 한번 치자, 여러분. 이걸로 한번 칠게. 아유, 잠깐 해주시면 돼요. 네, 한번. 아유, 고맙습니다. 아유, 아이고, 이렇게 또 해주시고 감사합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싱글로, 싱글. 예, 싱글 있으면 좋고, 없으면 좋고. 예,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우리 전자동 우리 품바님 이렇게 해주시고, 감사합니다. 우리 전자동 품바님 이따 공연 보세요. 니들 다 뒤졌어. 공연 얼마 잘한지 아냐? 완전히 각설이 아닌 코미디는 코미디언. 알지요? 몸무게가 78kg, 자재가 58kg. 니들 걸리면 뒤졌는데. 기가 막혀, 봐봐. 끝내준다니까. 내가 하는 거는 이게 좌파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번에는 자, 여러분들 복 받으시라고 장, 우리 장군은 우리 뒤에 영심한 풍부가 잘 치는데 그래도 이제 노래만 하면 재미가 없잖아. 이렇게 색다르게 이것도 진짜 장구 치는 게 힘들고 노래는 하루 종일 해도 힘드는 것이 없는데 장구의 복지기 진짜 이게 원래 우리 한국 사람 있잖아요. 이거 북소리 이 소리 이거 들으면 집안에 나쁜 애군이 없어진다 그래. 근데 그 옛날부터 우리 조상님들이 굿했잖아 굿. 그리고 정월 대보름 날 엄마 꽹가르치고 했잖아. 그냥 치는 것이 아니고 나쁜 일 다 물러가라고. 집안에 여러분 오신 분들 하여튼 나쁜 잡귀신 나쁜 일 집에 안 좋았던 일 내가 몸이 아프거나 딱소리 쑤시거나 몸이 엄청 안 좋으신 분들은 요 장구소리와 함께 저기 하늘로 저기 다 던져불고 여러분들 오신 분들 갈 때는 마음 편하게 아프신 분들은 좀 덜 아프시고 사업하시고 안 되신 분들은 이 소리 들으시고 돈 엄청나게 허벌나게 들어가시고 모든 분들 잘 되시라고 내가 쉽게 말하면 무당이 굿하는 거랑 똑같네. 그러니까 무당 아니더라도 굿하는 거는 거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박수를 많이 쳐야 복이 들어가지 뺑질뺑질 쳐다보면 짓고서도 안 돼요. 자, 그런 마음으로 자, 한번 해볼 테니까 광대를 한번 주시면서 한번 해볼게요. 열심히 한번 해볼게요. 차렷 건강하시고 하여튼 끝날 때까지 재밌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차렷 고맙습니다. 차렷 여기는 씨 아무도 없네. 귀신들이 차렷 경례 귀신들이 있구나 귀신들이 꼴꼴 웃지 마. 모두들 신이 나서 숨을 쉬지 마. 나 몰래 아픈 사연 가슴에 안고 웃으면 노래한다. 금단장으로 we'll be right back.
그 친구 집에 가 있나? 애꼬라 한번 하라 그랬어 안 하냐 그랬어 다시? 아까 저거 빼기 치네 말하지 않지 말한다 했지 앵콜을 해야 근데 한번 도와하지 안 그래? 이게 쉬운거 좋은지 한번 해봤지 뭐 얼마나 좆백신인지 아냐 이거? 이거 어렵거든 이게 힘들거든 이게 땀나 죽었거든 자 그래서 이번에는 각설이 타령 한번 해드릴게 노래는 이제 뒷분들도 많이 하고 앞분들도 많이 했으니까 이번에는 집구석 잘 대신하고 각설이 타령 쉬고 쉬고 들어간다 저절 쉬고 쉬고 들어간다 작년에 왔던 각설이가 죽지도 않고 또 왔네 풍바 자리 흔다 울림바지 내려간다 내림바지 아이바지 반바지 미니바지 숙녀바지 주름바지 신사바지 큰달바지 청바지 봄바지는 호바지 여름바지는 모시바지 가을바지 겹바지 겨울바지 손바지 영감바지 땅꼬바지 할몸바지는 몸빼바지 섹션바지나 발바지 즐보바지 고정이바지 진짜바지 공갈바지 이름바지 저름바지 재진바지 날라리바지 아이헤이 그녀 참 잘하네 따끈따끈 설렁탕 푹 끓였다 곰탕 옆구리로 갈비탕 시원하구나 내장탕 몸보신행 영양탕 뼈다구네 사골탕 관절에는 도가니탕 소족으로는 족탕 진하구나 꼬리곰탕 돼지 뒷골에 감자탕 요리조리 조리탕 삐뚤띠뚤오리탕 산에 올라 토끼탕 인삼 먹고 삼계탕 정력에는 염소탕 입이 크다 대구탕 톡 쏜다 쏘가리탕 많이 먹자 하구탕 잘 먹자 보구탕 바다의 명물 해삼탕 오도독 오도독 알탕 혈기도 차 차라탕 뜬끈한 것이 민어탕 이것저것 찹탕 미꾸라지 주어탕 감기에는 쌍화탕 몸살에는 간보탕 여자들은 성보탕 남자분은 사보탕 아, 박수 이것이 뭐 탤런트가 이렇게 하냐 뭐 가수가 이렇게 하냐 각설이나 뱅케 엄마들 웃기다 보면 이런 것도 해 그러니까 많이 사랑해주고 이거 지금 한 거는 짝퉁이네요 이 짝퉁이고 이번 각설이 타령은 여러분 집구석 잘 되시라고 내가 이제 주문을 해드리는 거야. 박수 치고 건강하시고 네, 아프지 마세요. 거야. 박수 치면서 아, 아무도 박수. 좋다. 좋다. 에헤이. 아차. 좋다. 아하. 이야. 사랑의 나이가 있나요 마음은 하나요 느낌도 하나요 그대만이 정말 내 사랑인데 눈물이 나네요 네 나이가 어때서 치매 예방되도 좋네. 아하. 이야, 내 나이가 어때서 사랑의 나이가 있나요? 좋다. 마음은 하나요. 느낌도 하나요. 연애하기 딱 좋아
해볼까요? 자, 박 쳐치면서 이렇게 하고 싶나? 아이고, 이 큰 돈을 주실. 아이고, 이 어찌했을까 모르겠네. 1,000만 원 받아서 열심히 해야 되지. 아유, 대충 하려고 했더만 돈 받아서 열심히 해. 야, 이거 벌리니까 밑에가 시원하네. 이 벌리니까 밑에가 시원해. 야, 좋네 이거. 벌써 인물이 틀리고 감기 몸 조심해. 오다가다가 내 생각나며 날 찾아오라고 하던 당신이 아이고 미치겠다. 들려오는 소문을 아직도 혼자라는. 아이고 우리 회장님도 1,000만 원 주실라요? 아이고 이거 드시고 이걸 줘야 1,000만 원이지. 이것만 주고 같이 주실라고 그렇게 주실라고 이렇게. 아이고 박수 한번 쳐주세요 대사. 어떻게 고마워서 어떻게 몸 한번 죽고 어떡할까. 그래야만 해. 아이고 세상에. 아이고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님. 아 총각 아이고 박수 한번 쳐라 세상에. 이런 분들이 많이 계셔야 나라 발전이 되네. 이런 분들이 많이 오셔야 나라 발전이. 우리 젊은 총각 감사해요. 고마워요. 제가 드릴 건 없고 뭔 제가 드릴 거. 저시라도 한번 만져보실라? 아, 너무 고마워. 영복은 웃고 들고! 뭐 드릴까요, 사모님? 동전 파스? 아이고, 그거는 없네, 어쩔까. 그냥 패드 드릴게. 세상에. 제가 갖다 드릴 건데, 그냥 셀프로 구입하시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사모님. 감사합니다. 참 이렇게 생기셨어요. 그 껌으로 소화를 아무지 안 보셨던 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내가 씨발 어디까지 했더라 까먹었네. 어디까지? 저 나오는 바람에 대사를 까먹었네. 아 이거 구타는 거. 영복은 웃고 들고, 인복은 걸어 들고, 물복은 흘러 들고. 두꺼비복은 키어들고, 비둘기복은 날아들고, 구슬복은 굴러들고, 동방청대 당산신, 서방백제 당산신, 남방흑제 당산신, 북방척제 당산신, 1년은 12달아, 관역은 13달아.
이팔오라 이팔오라 삼구오라 사시오라 오동지야 천하추동 모두 내고 물러가고 삼재팔란 우한질병 관제구설 십이구설 부부이별 재핵심을 모두 내군 물러가라고 여기 있는 각설이가 하나님 전 부처님 전으로 각설이 타령 한번 해드리려니까 몰뚱몰뚱 쳐다보지 말고 박수나 한번 쳐주시오. 자 이래서 이제 각설이 타령을 한번 할게요. 너무 더운가나 벗고 합시다. 아, 다 죽었다 진짜. 아이고 이러니까 우리가 감기 걸려갖고 땀 삐삐 나고 밤에 추워갖고 몸 상태가 너무 안 좋아. 죄송합니다. 원래 여자가 벗으면 안 되지만 너무 더운 관계로 좀 실례 좀 하겠습니다. 아이고 회장님 오셨어요. 자지가 오래서라 건강하시고 바람표도 걸리지 마시시오. 박수 한번 쳐줘. 박수 한번 쳐주시오. 아이고 세상에 회장님이 오셔갖고 이렇게 만원을 주시고 저런 부모는 내 몸을 한번 주고 싶은데 그러면 안 되겠죠. 아무리 거절하다 몸 주면 되겠습니까. 하고 너무 더워서 깜깜해 죽겠네. 아이고 아이고 속에 땀이 겁나 나 너무. 예? 여보세요? 보시라고? 너 같은 복권이야 이나 가만히 있어라. 그 내 몸 관리하려고 지나니 아이고 시원해라 아이고 시원해 아이고 시원해 진짜 무섭고 유명한다고 입고 지나니 여자는 좀 벚꽃으로 해야 섹시하지. 왜 옳시오? 내가 이래봐도 벗으면 너희들 다 뒤졌어. 저신 내가 얼마나 이쁜지 아냐? 축제인데 나는 내 몸에 제일 이쁜 구석이 내가 저신 제일 좋아. 저신 크다고 좋은지 아냐? 유명하고 있네. 여자 저신 딱 쬐끗 딱 남자 손에 딱 사이즈가 들어오고 있다. 아버지 좋지? 좋아 안 좋아? 좋아. 아이고 침 질질리고 유명한지 걸려도 꽉 고장난 거지. 근데 난 솔직히 난 지금 몸이 안 좋거든. 사실 내가 지금 각설이 공연을 하고 있지만 제가 이 내일 모레 공연 끝나고 저 지금 병원에 가서 입원을 해야 됩니다. 엄마 내가 몸이 안 좋아도 이렇게 여러분들 웃으니까 내 그 힘으로 열심히 하네. 좀 빨리 좀 나으라 나으라고 박수 한번 쳐주셔. 나한테 진짜 내가 몸이 안 좋아 진짜. 거기는 멀쩡하지요. 진짜 내가 몸이 안 좋아. 나 내일 모레 죽을 것 같아 지금. 그냥 뭐 엄마 막 여기서 막 이상한 소리가 나고 지랄이야. 진짜 몸이 안 좋은 것 같아. 뭔 병인지 모르겠어 이것이. 자꾸 저승이 막 땅땅 풀어붙고 뭐 소리가 자꾸 나네. 그래서 하여튼 아프지 마시고 여러분들 가정에 좋은 일만 생기시라고. 거기 보시면 어? 이렇게 빼야 돼? 그래도 돼? 좀 괜찮아 괜찮아. 아 벗을게 시원하네. 아 좀 벌리고 있자 좀. 아 시원해. 아 시원해 죽겠다. 아 더워가고 죽겠어 그냥. 아이고. 자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각설이 타령 한번 할게. 거기 보시면 공연물에 1-시 보시면 예, 그 아까 그 장타령 말고 저 탕타령 있어요. 탕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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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한번 할게요. 각설이 타령은 우리가 해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나쁜 일 없애주고 사람이 살면서 근심 걱정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면 살다 보면 살아 있으니까 근심 걱정이 있는 것이지 죽어 있는 신체만 그런 것이 없어. 그렇게 어르신 분들 이 각설타령 한번 들어보시고 나쁜 우환 나쁜 액은 다 저한테 주세요. 그러면 제가 고놈을 딱 못하갖고 저기 강가에 하늘로 다 던져버리고 여러분 내일부터 좋은 일만 생기실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으면서 제가 이제 각설의 타령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한번 해볼까? 다 팔았으니까 마음 이제 편하게 놓고 이제 박수 쳐. 아까 부르기 좋지만 판매시봐 전부 눈깔이 동태눈깔 돼가지고 괜찮아. 안 사도 괜찮아. 이따가 뭐 팔고 도망가면 되잖아. 걱정하지 말고 마음 편하게 놀고 가시면 돼요. 아 돈은 필요가 없어. 여러분들이 마음에 좋아해 파는 것이고. 자 그래서 각설의 타령으로 여러분 집안 잘 되시라고 제가 한번 굿 한번 해보겠습니다. 차렷 경제 건강하세요. 박수 치면서 박수 치면서 시구 들어간다 절 시구 들어간다 각시원이 품마 타령 들어간다 작년에 왔던 각시원이가 죽지도 않고 도와줘 어허 이놈이 이래 배도 정성 판서 가자는데요
처녀는 어째서 처녀냐 사내하고 처우만이 처녀라 하지 아줌마는 어째서 아줌마냐 아주 많이 했으니까 아줌마 하지 할망구는 어째서 할망구냐 할만큼 했으니까 할망구라네 그렇다면 할아버지는 왜 할아버지냐 하려고 했는데 뒤져버린다 영감탱이는 어째서 영감탱이냐 영영 뒤져갖고 영감탱이지 우리 부모가 나를 낳아서 곱게 곱게 길렀더니 큰 사람 데리고 가르쳤더니 아이고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밥은 범 중에 여신 놈이 됐바 범 없는 산 중에는 가치가 됐바 뛰는 놈 위에는 나는 놈을 보내라 품바 자리였다 하지 가정으로 넘어갑니다 박수 한번 쳐줘 내려간다 내린바지 아이바지 반바지 미니바지 숙녀바지 주름바지 신사바지 건달바지 청바지 봄바지 홍바지 여름바지 모시바지 가을바지 겹바지 겨울바지 속바지 한복바지 봄배바지 영감바지 딱구바지 잭션바지 나팔바지 일구바지 반도바지 칠구바지 고지기바지 십자바지 콩갈바지 이름바지 저름바지 깨진바지 날라리바지 강타령으로 넘어간다 따끈따끈 설렁탕 푹 끓였네 곰탕 옆구리로 갈비탕 시원하거나 대장탕 봉고신행 영양탕 뼈다군의 사골탕 관절에는 도가니탕 소적으로는 종탕 천신단다 용보탕 소적으로는 적탕 진하구나 꼬리곰탕 돼지 뒷골의 감자탕 저갈비로 오지탕 요리조리 조리탕 띠뚱띠뚱 오리탕 사냥꾼탕 산에 올라 토끼탕 인삼 놓고 삼계탕 정력에는 연포탕 입이 크다 대구탕 격수다 수관이탕 맵고 맵구나 매운탕 많이 먹자 아구탕 잘 먹자 부부탕 바다의 명물 해삼탕 향긋하구나 꽃게탕 어느덧 어느덧 알탕 털기조차 자라탕 시원하구나 미녀탕 입맛에는 매기탕 몸조리는 이온탕 미꾸라지 주어탕 감기에는 쌍화탕 몸살에는 황보탕 남자 기운의 썸보탕 여자 기운의 사보탕 운전신의 대보탕 치쿠리로 칼그탕 돈이 없어 거짓탕 이것저것 잡탕 바람나는 허탕 불귀신없다 매탕 목포는데 사우나탕 말썽을 먹이 열탕 남자탕 여자탕 찜질방 고소탕 강도 잡아라 탕탕탕 아이한 품바 자리 온다 천재의 신부 신부 자리 헌다 박수 한번 쳐 아이고 세상에 하여튼 여러분들 하여튼 좋은 일 가득 있으시라고 아이고 이렇게 흔들어 주시고 첫 한번 빠시고 만 원만 더 주시오 시작하고 나를 전부 다 외면하네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에 여러분들 돈 안 주신 분은 돈 팁 주신 분한테 박수 한번 쳐주세요 세상에 얼마나 고맙냐 엄마 너는 돈도 없냐 줬어? 언제 줬어? 줬어? 아유 감사해요 고맙습니다 보답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답을 할까 그러면 노래 한 곡 더 합시다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고 이따 제가 사실 제가 공연물이 좀 있는데 지금 낮에는 사람들이 바쁘기 때문에 노래만 부르면 요즘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따가는 우리 어머님들 같이 한 분 내가 모시고 제가 이제 미아리꽃을 찾아가는 공연들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안 가시면 공연을 보여드릴게요 여기 사람들이 바빠서 오래 공연할 수가 없기 때문에 노래 한 곡만 더 할까? 마음 편하게 갈 때 가더라도 재밌게 놀다가 하면 돼 같이 나만 즐거운 여러분 같이 즐거우시라고 자 그러면 우리 장성 발전을 위하고 우리 어머님들 아버님들 건강하시라고 우리 장성이 한번 같이 불러보게 차렷 경례 출발 하시면서 자 계속 걸어
안 쉬고 이 연주하고 노래 부르는데 씨발 10분간 안 쉬거든요. 한번 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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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겠네. 아이고 세상에. 아까 돈 줬는데 뭐 또 돈을 줘. 아 네가 준 것이 아니요? 전달해 주는 거요? 고마워. 같이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훌륭하신 감사합니다. 말 한번 더주시면 좋을 것인데 안 나가죠 왜. 아이고 사모님 감사합니다 세상에. 아이고 고맙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시죠. 돈 주십니다. 뭐 이렇게 우리가 아무것도 이름 없는 거지 새끼인데 이렇게 돈을 주실 게 우리가 아무리 거지라도 사람이 오는 게 있으면 가는 게 있고 그래. 뭐 하나 해드릴까 사모님? 노래 좋아하시는 거 하나 해드릴게요. 그럼 우리 돈 주신 분은 뭐 노래 좋아하시는 거 하나 해드릴게요. 괜찮아요. 말씀하세요. 웃지 마세요. 네? 한국의 남자. 한국의 남자? 그거는 만 원 더 줘야 돼. 만 원만 더 줘. 2만 원짜리 그 돈. 아까 비싼 건 어떻게 알아갖고 와 실천하네. 웃지 마세요. 웃지 마세요? 엄마 아까 돈 안 줬잖아. 줬어? 나는 10만 받은 적이 없는데. 박수와 함성 한번 주실래요? 아이고 너무 약하네. 사람은 이렇게 겁난디. 소리가 그것이 무엇이야 그것이. 밥도 안 먹었냐. 아이고 다시 우리 장성 군병들을 위해서 박수 함께 함성. 음악 큐 갑시다.
영수가 대문 열었다. 아 누가 씨바꼬 앵콜했어? 어떤 것이 앵콜했어? 곧말에 우리 뒤집었어. 앵콜하지마 이은병아 앵콜하지마 힘들어 죽겠는데.